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재로는 지금 이제 도시공 관리 계획 관련해서 교재 7페이지부터 지문부터 간단하게 보고 복습을 하고 나서 용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파트를 가서 오른쪽에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지문이요. 자,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가 뭐라고요?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이 대신에 맨날 나올 것이 용도 구역도 있을 테고 기반 시설,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이요. 자, 어려운 지문으로 보여요.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 시설의 설치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다 해서 어렵죠.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을 예시를 하고 있는 케이스에서 뒤에서 기반 시설의 종류를 쭉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공원 녹지 공간 시설 이런 것들 자체가 소위 기반 시설의 일종이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바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오른편 되겠고요. 세 번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 개발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텐데 7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가리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하고요.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나중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군 계획사업인데 이런 게 있고요. 이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흘려보내셔야 돼. 지금 하나, 둘, 셋, 둘, 세개다 답이 됐던 지문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드로 냈던 지문에서 틀린 걸 고르실 때 옳게 냈던 지문이에요.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개념을 이제 외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지문 4개 나와 있네. 첫 번째 박스 국가계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떴어요. 언제 보니까 21회 때 답은 아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칼락 아니다 보니까 답이 표시가 안 되는데 따로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해서 오른편. 자, 그다음에 2번 지문 도시군 기본 계획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는 없. 라고 해서 언제 19회 때 이게 답이 됐던 지문 틀린 표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등등등과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해서 이것도 그래 시험 지문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자 지문 중에 없다라는 표현은요 한80몇 프로 90% 이상이 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항상 어떻게 가신다고 틀린 걸 고르시면 먼저 없다가 있는지 없는지 1초 동안 쓱 보는 거예요. 끝에만 그러면 없다라는 표현은 거의가 다 틀린 표현입니다. 나중에 없다 중에 옳은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걸 따로 외우시고 그냥 무조건 찍을 때는 없다는 틀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출제위원들이 귀찮거든.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엄청 길잖아요. 다 읽어본다고 수험생들은. 근데 출제위원들은 뭐라고 뭐라고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아주 심플하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는 기술에 관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답이 됐던 지문, 중요 지문이고요. 3번 지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끝머리 가봅시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오른편이야.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끝에만 보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중간에 개념을 잡을 때는 한번 읽어본다 할지라도 항상 시험 문제 답이 중요해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오른편 답이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26회 때 구성이 됐었네요. 4번 지문 이게 답이 됐던 지문인데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시 도지사가 정한다. 틀렸죠?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국토 교통부 장관 이렇게 끊어가셔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4번 지문.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2번하고 4번은 과거에 답이 됐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때 각각 답이 됐던 지문. 그러면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만큼 중요도가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볼까요? 자 주민은 기반시설 관련해서 끝머리 제한할 수 있다. 자 오른편 답 아니었었고요. 2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뒤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까진 좋은데 중간에 왜 틀렸냐면 그 도시군 기본 계획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써 있죠. 3번 2번 지문 뒤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것이지 기본 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해서 틀린 편이고요. 세 번째 질문. 자, 이게 답이 됐던 질문인데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 뒤에 제한할 수 있다. 틀렸던 얘기죠. 자, 우리가 관리계획 전체 봤을 때 마을 전체 입구와 관련돼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에 관한 게 지구 단위계 그리고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 구역은요 제한할 수 없죠. 용도 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지문이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위원들은 자 원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 제한할 수 있다 대신에 틀리게 구성하려고 개발 제한 구역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주민으로부터 끝머리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틀렸죠? 우리가 외운 게뭐 있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법 문제를 풀어가실 때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뒤쪽에서 트릭 쓰는 거예요. 앞쪽에서 트릭 쓰는 게몇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을 읽으실 때한두줄반 된다 하십시다. 두줄반 정도 된다 하십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앞에서 또박또박 읽어가다가 뒤에 가서 놓쳐버려요. 시험은 테크닉입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지. 뒤에만 살살 보는 거예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틀리게 되는 질문의 거의 90% 이상이 다 뒤에서 트릭 쓴다고. 앞에서 트릭 쓰는 거몇개 밖에 안 돼요. 그 따로 나중에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또박또박 읽는 습관을 버리시라고. 특히 2차 시험 공법 보실 때는 비몽사몽입니다. 전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비몽 너무 힘들어해요. 이거는 뭐 읽어봤자 읽어지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교시 자 2차 시험 볼 때는 거의 2시간 반인가 쭈그려 앉아 있어야 돼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을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보는 훈련하시라고. 그러면 공법은 몇 점이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5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40문제를 다 푼다는 게 아니라 풀만한 문제 한 30문제 내외를 15분 안에 다 푸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점수가 나온다고. 그 힘들어 죽겠는데 3시간, 4시간 앉아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말리기만 하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부터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찍는다라는 컨셉을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못 외운다니까 이 기본서를 다뭐 정리를 해놨지만 이것도 양이 많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험 보는 테크닉을 키워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 뭐 그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요 얘기는 뭔 얘기했냐면 우리 앞에서 자,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지구 단위계획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어요. 나머지 관리계획은 다 이제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지구 단위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 보기에 앞서서 미리 알아야 될 우리 법조문에는 뭐 기초조사 등을 해야 된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 해놓고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법조문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틀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지구 단위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 개념 하나 지식으로 때우고 나머지 잘 모르겠는데 생략할 수 있다는 다 오른편이 되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질문 도심지의 상업적의 지구 단위계획 끝머리 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오른편 지구 단계가 실시하지 않을 수도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2번 질문 가볼까요? 도시군계 시설 부지 어쩌고 저쩌고 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외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외울 수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 대표 값인데 그 외에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가 있다고. 문제는 출제위원들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걸 뽑아가지고 아무거나 뽑아서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묶어서 가실 때 그냥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다 오른편 이렇게 가시라고. 이게 수백 가지가 뜨기 때문에 절대 못 외워. 그러면 어떻다?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들은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이게 99%가 맞아요. 해서 그렇게 봤고 3번 지문이요. 자, 도시적 축소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오른편. 그 다음에 4번 지문 이게 이제 과거에 답이 됐던 지문인데 자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게 오른편. 자 우리 지방 의견 청취할 때 뭐는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해서 좀 특이하게 절차를 가지고 답을 뽑았던 지문이 4번 지문이에요. 해서 자 결과적으로 전체 그림을 잡고 보셔야 돼. 자, 관리 계획은 용도적 지구 구역 기반설 지구 단위 계획 등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바로 뭐라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지구 단위가 가르쳐서 겁나 빠른 용도 지역, 겁나 빠른 용도 지구, 겁나 빠른 기반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빡세운 문제로 23회 때 25회 때인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나중에 분석을 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지구 단위가 무지하게 빠르다라는 개념 하나 첫 번째, 그리고 시험 지문에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다 오른편 이렇게 무식하게 가시라고. 이게 훨씬 점수 잘 나오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A4 용지 3페이지 4페이지 된다니까요. 까만 것이 학원 강사도 절대 외울 수 없어요. 하도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뼈대는 세우듯이 시험에 뜨는 건 뼈대를 갖고 주로 내는 것보다는 주로 뭐라고요? 생략할 수 있다를 가지고 지문 구성을 하는데, 답을 뽑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박스. 자, 우리 효력 발생 시기 지형도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걸 가지고 26회 때 답을 뽑았던 지문, 중요 지문이죠. 한번 답이 됐던 지문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중요해요. 사이드라도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우리 기득권 보호 관련해서 시가화 조정 구역 뜨게 되면 뭐라고 하세요? 신고해야. 이것만 외워달라고 그래서 나머지 안 떠. 시가화 조정 구역 뜨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근데 둘다 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시가화 조정 구역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시가화 조정 구역은 뭐야? 신고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래 갈 것이고, 두 번째 시가화 조정 구역 뒤에 가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틀렸다고요. 시가화 조정 구역은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중에서 지금 시가화 조정 구역은 두번다 답이 됐다고 왜 이걸 답을 뽑겠어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관리계획은 용도적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있고요. 이런 관리계획은 소위 이반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지형도면에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기득권은 보호가 되는데, 그 예외로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답을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제일 뒤에 숨어있는 주제, 관리계획이라는 주제에서 제일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기, 승, 전, 결이 있으면 항상 출제위원들은 뭘 갖고? 결을 가지고 답을 구성해요. 우리 수험생들은 기, 승, 전을 가지고 뒤지게 공부하고 뒤져버려요.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머릿속 자신의 머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교재는 제가 이거 가지고 3년 연구하다 나온 거거든요. 아예 오프라인 강의 다 접고. 근데 저어서 봤던 것 같은데. 저 처음 보셨나요? 그 인상이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분 같아서 혹시 지하철에 뛰어다니거나 이런 생각 안 하셨죠?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 다니던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나도 저럴까봐 마음이 좀 찜찜해지는데, 하여튼 자, 지금 제가 한 2년, 3년 동안 오프라인 강의 다 접고 6개 과목 연구를 하고 이제 다시 광고하러 나왔어. 사실은 이게 나온 이유가 홍보하러 나왔는데, 문제는 시험 문제, 기출문제 맨날 같은 거 내요. 맨날 똑같이 내. 다만 1년 전, 2년 전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한 5, 6년 치를 계속 뱉게 쓰네.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틀린 건한번 옳은 건. 그리고 공법에 한정하게 되면 항상 예외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라 답을 먼저 외우시라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공법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매년 한20% 정도가 이상한 문제를 구성을 해. 20% 버리면 돼요. 80% 갖고 잘 풀면 된다고. 합격한 아무 지장 없어요. 나머지 민법이나 개론 같은 경우는 10%도 안 바뀌어요. 맨날 내는 걸 낸다고.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교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중개사 시험시장에서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재를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들으면 알겠지. 들으면 아실 거예요. 수업 들으면 또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걸 인정하시라고. 그러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뇌 능력을 가지고 답을 외우는데 주안점을 두실 것. 그리고 그 문장 중에서도 뒤에서 바꿔치기 하는 것.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이 뒤에만 다 보게 되면 다
다 답을 고를 수 있게 문제를 구성을 해준다고요. 근데 수험생들을 맨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질문 다섯 개 있으면 꼭 이제 두줄 반짜리도 여기서부터 쭉 읽어가. 읽어가다가 잊어버려. 뭔 얘기 하는지. 다시 읽기 시작해. 그리고 두 번째 줄 가다가 또 중간에 또 한번 쉬죠. 다시 처음부터 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읽기는 억수로 읽었는데 자기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옳은 것을 고르는지, 틀린 걸 고르는지, 아니 내가 지금 뭘 여기서 쭈그려 앉아 있는 건지, 내가 왜 하는 건지조차도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하는 찍기 패턴 중에서 공법에서 없다라는 표현은 85% 이상이 틀렸다고. 법조문은 주로 있다라고 돼 있지 없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문제 구성을 할때 어떻게 된다고? 귀찮으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의미를 막 중간에 꼬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 한두 개, 한두 개, 매년 한두 개의 질문에 불과해. 그래서 쉽게 쉽게 가실 것.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지금 답이 됐던 걸 따로 지적을 해드리는데, 그거 위주로 그냥 공법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야. 쑥쑥쑥 5분,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한 2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5분, 10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력은 없는데, 점수는 잘 나와요, 점수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뭐 어쩌려고. 공법에서 뭐 16개 맞춘 사람이나 15개 맞춘 사람이나 17개나 뭐 개나 소나지. 그래서 제가 점수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어차피 중개업 나가면 다 이런 거 쓸모도 없어. 이거 뭐 토지 거래할 일뭐 있어, 솔직히. 그리고 이런 거 설명해 줘봤자 어차피 듣는 쪽도 이해를 못하고 화내. 모르는 말 하잖아요. 성질나지.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십시다. 이런 얘기가 좋아하지. 이런 어려운 얘기부터 씨알도 안 박힙니다. 중요한 건 증을 따셔야 돼. 해서 지금 관리 계획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 10페이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 기본 계획 빼고요. 관리 계획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광역도시계 기본 계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이제 10페이지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나와 있고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트에서 지금 출제가 되는 것들, 답을 과거 한 15년, 13년, 15년 동안 나왔던 걸 정리해 드리면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뒤에서 볼 텐데 보전하고 보육성 하는 지역, 요거 하나 시험 나오고, 두 번째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이 쟁점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것. 즉, 용도 지역은 관리 계획이니까 입안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가지고 세 번째 답을 구성을 하고요. 네 번째,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주제 가지고 숫자 물어보는 거. 거의 단한 해도 그러지 않고 출제가 돼요. 그게 한네 번째 포인트. 다섯 번째가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약 2년에 한 문제인데 그건 무조건 틀릴 문제입니다. 찍어야 될 문제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못 풀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자, 용도적 21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예요.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녹지,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관리. 요 주제를 가지고 총 6개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돼요. 미리 제가 답부터 체크해 드렸어요. 자, 해서 일단은 전체 그림 다 요걸 가지고 6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칠판 볼게요. 자, 용도지역. 자, 전 국토에 대해서 무조건 지정이 된다고 했었고,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혹은 높이 제한 등을 교재하기 위한 수단에서 미리 전제를 삼아 봤었고요. 자, 해서, 자, 일단 용도 지역도 뭐가 되니까 관리 계획의 일종이니까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게 기본 명제. 해서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용도 지역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길어 길어 길면 뒤쪽부터 봐야 돼. 용도 지역이라 하면 끝머리 가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두 가지 개념이 도출돼야 돼. 절차는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칠판 봐요.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나오는 게 뭐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혹은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줄에, 자, 중간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나와 있죠. 해서 이건 따로 밑줄을 긋는 게 아니야. 그냥 상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해서 용도 지역 관리 계획 일종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출제 포인트 바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나와 있죠. 해서 용도 지역 총 21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오직
오직 한 개만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쟁점을 삼자라면 용도 지역은요, 21개 중에 하나, 오직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부할 게 용도 지구인데, 용도 지구는 필요하면 2개도, 3개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뭐 그러다 치고 해서 용도 지역에 분류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메모 한번 해볼까요? 자, 도시 지역. 자, 좀 밑으로 써 있는데, 도시 지역 옆에다가 인구,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인구하고요, 산업. 인구, 콤마, 산업. 이것만 써두시고 설명드릴게요. 자, 전국도 제가 아까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게 용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크게 4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해서 도시 지역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인구 산업 썼던 거. 그 다음에 관리 지역 나와 있죠? 자, 관리 지역.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관리 지역 나와 있네요. 농림 지역 나와 있죠? 그리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나와 있죠? 해서, 자, 이렇게 용도적 크게 4개인데, 사실은 3대 축이야. 다시 기본부터 가겠습니다. 자,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이라는 게첫 번째 축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 책 보면서 어디 있나 찾아봤자 쓸모가 없고요. 두 번째, 농림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아까 제가 답을 뽑았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유일하게, 자, 최근 27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지역?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등을 해야 되는데요.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해 보니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키워드만 외우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다못 외워. 보전하고 보육성하기 위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 중에서 굳이 이제 외운다라면, 자, 꼭 시험용으로 필요한 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보전하고 보육성. 자, 농림 지역 바로 위에 있죠? 농림 지역은요,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 이거 외우지 마요. 왜? 원래 법조문 엄청 깁니다. 원래 법조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지능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지능과 바로 그게 뭐지? 삶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유사일은 한 번도 안 나왔어. 너무 길기 때문에. 해서 뉘앙스상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 이게 바로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세개 외우셨어요? 다시 뭐가 있어요? 도시 지역, 인구, 산업. 현재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제가 거기다 쓰기도 애매해. 그 써버리면 더 양이 복잡스러워지니까. 하여튼 도시 지역, 인구, 산업의 키워드. 농림 지역,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요, 보전하고 보육성. 해서 용도 지역의 3대 축은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3대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서 다시요, 다시 용도 지역에 총 21개인데, 21개는 그다음 문제고, 도시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게 3대 축이라고. 뭘 메모를 해요? 어차피 복습도 안할 거면서 머릿속에 쳐 외우려니까. 도시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게 3대 축이라고요. 자, 그런데 중간에 관리 지역 나와 있어요. 해서 이건 기니까 외우지 맙시다. 어차피 외워지지 않으니까. 관리 지역은요, 애매한 땅이에요. 자, 도시 지역 가자니 애매했을 때, 혹은 농림 지역 가자니 애매했을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가자니 애매했을 때, 이 애매한 토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관리 지역. 그래서 도시 지역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 있을 때 계획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요. 농림 지역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 있을 때 생산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가자니 뭐하고 안 가자니 뭐 있을 때 보전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3대 축은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 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전 관리. 이렇게 뉘앙스로만 기억하시라고. 답 외우기에도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뉘앙스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용도적 정렴 이러시겠죠. 자, 도시적이고요, 농림적이고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이고요. 이세 개에 대응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까지 분석해 봤고요. 이제 자, 인구산업에서 주로 개발 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을 하기 위한 토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도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역은 뭘 하자는 땅? 개발을 하자는 땅. 개발이 뭐야?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요. 이에 대응해서 추상공에 대응해서 주로 건물 짓지 마라라고 하는 토지가 녹지해서 도시 지역은요. 주상공 녹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 주상공록을 묶어서 부를 때 크게 도시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자,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중에서 먼저 주거적 가볼까요? 주거적 총 6개인데요. 크게 3개예요. 전일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용주거 지역은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1종 전용주거적과 2종 전용주거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기초니까 다 주로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 지어라. 이게 뭐가 된다? 1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위주로 지어라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반주거지역이요, 소위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런 표현 쓰고 있는데 다못 외우고, 하여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총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저층 중심으로 가면 1종 일반주거, 중층 자 2종 일반주거, 중고층 하면 3종 일반주거. 여기서 이제 1종 일반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저층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자꾸자꾸 반복돼 나올 텐데 4층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층의 의미는 4층을 의미해. 중층은 뭐 이제 16에서 18층인데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쟁점 안 되고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 저층은 4층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준주거지요. 주거기능 위주로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준주거지까지. 자, 그래서 다시 주거지역은 전일준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준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공업지역부터 먼저 가볼까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전일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화공업 등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은요, 경공업, 그 밖에 자 주거 또 상업시설의 보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준주거하고 준공업의 경우에는 상업적 요소가 허용이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규제를 해갈 때는 이 상업적과 유사한 규제를 받는 게 준주거, 준공업이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럼 상업지역 전일준 아니에요.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 자 가장 번화한 지역 읽어보지 마. 어차피 안 나오니까 가장 번화한 지역이 뭐가 된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요, 중심 상업지역보다 조금 처지는 지역. 이게 일반 상업지역. 그래도 억수로 비싼 땅입니다. 그다음에 근린 상업지역은요, 재래시장을 얘기하고요.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시장, 뉘앙스만 가셔야 돼. 그 표현 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외워지지 않아.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가장 번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조금 부족한데, 그리고 재래시장이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도매시장 이렇게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규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 재래시장하고 도매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도매시장 얘기가 더 건물을 더 높게 진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 상공 받고요. 녹지는요, 다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자연 녹지 겁나 긴데 굳이 개념을 잡자면 제한적 개발, 생산 녹지는 개발 유보, 보전 녹지는 보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녹지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요, 보전 녹지입니다.
입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용도적, 도시적은 16개로 세분을 할 수가 있고요. 관리적 3개,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용도 지역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총몇 개? 21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도시군 관리 계획, 소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견 청취, 이반, 협의 심의 결정 고시 등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용도 지역을 21개 중에 하나를 이런 기준 등에 맞춰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미리 결론부터 외우셔야 돼. 이 중에서 직접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단지요. 뭘 하자는 땅? 보전하고 보육성 하자는 땅. 27회든가요? 26회든.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는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란 보전하고 보육성 다 써놓고 나서 보전하고 보육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그리고 하는 소리가 보존하고 보육성 이렇게 나오면서 도시 지역의 일부이다 해서 틀리게 뽑아 해서 도시 지역의 일부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도적의 종류 21개 해서 여기서는 이 종류를 알고는 있어야 돼. 순서도 알아야 되는데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쓱쓱 봐두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용도적이 중요한 이유가 토지마다 항상 무조건 갖게 되는 게 뭐다?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에 관련된 뭐 토지, 땅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뭐부터 용도 지역 얘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배웠을 때는요, 법을 모를 때는 땅 얘기하면 몇 평이냐 이 얘기부터 해서 겁나 무식한 거 티내는 거죠. 몇 평이 뭐가 중요해? 용도 지역이 훨씬 중요하지. 시골에 그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에 몇천 평, 몇만 평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도심지, 중심상업지 이런 지역에 몇백 평만 갖고 있어도 그건 뭐 재벌이 재벌. 해서 일단은 용도 지역의 종류, 그게 도시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 이렇게 불러봤었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등총 16개로 세분이 된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 이반 결정 과정. 그래서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기준점 자체가 뭐라고요? 이러이러한 기준이 발견되면 이러이러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 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돼 있죠. 해서, 자, 이게 이제 또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보십시다. 자, 용도 지역은요, 어떤 도적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이거 세트로 나중에 움직이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요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게 시간 많이 걸립니다. 몇 년씩 걸려요, 몇 년씩. 특히 앞에서 뭐 토지적성 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억수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번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려면 10년, 15년씩 걸리는 작업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모든 토지 이용 규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용도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어떤 토지가 있어요? 용도 지역을 보니까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여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뭘 지정을 했다 싶다. 신도시 개발하자고. 그럼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개발 못 합니다.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 뭐야? 용도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도시 지역으로 한 10년 걸려서 바꿔줘야지 소위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논의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용으로 바로 필요한 게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해서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 나와 있죠? 해서 공유수면 매립지 해서 색깔 입혀진 거 볼까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외우시면 되는 거라고 해서 자 사실 수업용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같으면이에요. 자 개념 설명드릴게 법좀 읽지만 읽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외울 수 없는 것들을 무작정 읽지 마시라고 그 의미 없는 짓거리들이니까 자 볼게요. 자 바다 있습니다. 바다 있고요. 육지 있어요. 육지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다를 메꿨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 생겼다고요? 그럼 뭘 해야 돼?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 도시군 관리계 이반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게 기본 절차라고요? 자, 그랬을 때, 뭘 따져 물어야 되냐면, 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어야 돼. 매립 목적. 자, 그랬을 때, 지금 바다를 메꿀 때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메일은 목적하고요. 자, 이웃하고 있는 토지 용도 지역의 내용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거니까 굳이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복잡스럽게 이반 결정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굳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여기가 용도적이 주택지야, 주택지. 그리고 자, 주택 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 바다를 메꾸다. 이게 같은 경우라고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것들 이렇게 디테일에 들어가서 싹 좋지가 않아요. 그냥 같냐 틀리냐 이것만 따지지 같다 이런 예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이 용도적의 내용하고 이웃하고 하자 메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복잡스럽게 이반 결정 과정을 할 필요 없이 어떻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다르면 어떻게 되죠? 이반 결정 과정 거치면 됩니다. 자,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돼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반만 갖고 반은 다르다. 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뭔 소린가니? 무조건 용도적을 지정 변경할 때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예외 항목. 자, 같으면 어떻게 한다? 이 절차 다 생략해 버리고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 틀린 것을 고르셔든 옳은 것을 고르셔든 공유수면 같으면 이걸 갖고 쟁점을 삼는다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셔 내고 싶으면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틀리게 하고 싶으면 공유수면 같으면 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뽑는다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쟁점 외울 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편에 넘어가서 자 도시적 결정고시 의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죠. 자 도시지역의 의미부터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외웠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 어떤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대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앞으로 개발 등을 하자는 지역을 도시지역. 다시 키워드가 뭐라고요? 인구, 산업 해서 자 원래 어떤 문제 토지를 도시적으로 바꿔주고 싶을 때는요, 당연히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이반 결정 과정.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지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자, 택지 개발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 용도적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이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을 때 만약 이 문제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개발하려면 용도 지역을 뭘로 바꿔줘야 돼? 먼저 도시 지역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먼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해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용도 지역 바꾸느라고 10년 갑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빨리 신도시 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은 그냥 이런저런 절차 생략하고 다 그냥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 그리고 그 외에 네개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5년 이상 문제 구성할 때 답은 뭐만 가지고 구성해? 택지 개발 지구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나 이게 지금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통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 우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워낙 공법 시험 범위가 넓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만 나와도 중요하다고 그런다고. 요는 이 5개 중에서 쟁점 뭐라고요? 택지 개발지구 하나밖에 없다고 아닌 걸 분석하지 말고 자주 나온 걸 외우셔야 돼서 거기다 이제 굳이 욕심을 부린다면 자 공장을 많이 짓기 위한 토지를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건 공단 만들자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현재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여기에 국가 산업단지라는 것이 지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 조문이 없다라고 하면 개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용도적을 먼저 뭘로 바꿔야 돼? 바로 도시 지역으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할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그래서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이 지정되면 특별히 이런저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여기는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 지금
뭐 외워봤자 큰 택시개발 지구 하나하나 외워요. 그냥 뭐 이것저것 해봤자 쓸모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인구의 집중 예상에서 택지개발 지구, 산업의 집중 예상에서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보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나머지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머리 안 좋아. 두개도 장담 건데 한 시간 전에 잊어버려. 두개난 똑바로 외우라고. 하여튼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쳐요. 요는 이거 말고도 내릴 게 확률상 높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서 비우셔야 돼. 좀 이따 시험 문제 보는 테크닉 설명드릴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자 보십시다. 이제 설명을 좀더 드려볼까요?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게 해제에 따른 용도적 환원 나와 있죠? 해제에 따른 용도적 환원 나와 있죠? 설명드릴게요. 칠판 보겠습니다. 지금요,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이것저것 생략하고 특별히 얘는 그냥 뭐로 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 자,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이 지정되면 특별히 얘기는 그냥 뭐로 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고요. 자, 그런데 택지 개발 지구 지정했다고 해서 꼭 신도시를 만들라는 보장은 없어. 지금 요 근래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명박 정부 말기에 보금자리 주택 지구라고 해서 광명, 시흥 뭐 이런 데다가 분당급의 신도시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묶어두고 등등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말기쯤 돼갖고 없던 일로 돌렸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해제가 돼버렸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택지 개발 지구 지정했다. 해제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당연히 애초에 용도 지역은 뭘로 돌아가야 돼? 자연 환경 보전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로 의지를 했으니까 없던 일로 돌리면 용도적도 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환원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국가 산단으로 지정했던 지역, 지금 도시적으로 의지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공장 안 만들려고 없던 일로 돌렸다고 해제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용도 지역도 다시 원점으로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지구 해제에 따른 용도적의 환원인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죠. 바로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해제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죠. 그럼 시험 문제의 답은 어떤 뭘 갖고 구성한다고요? 개발사업 완료를 가지고 구성한다고. 뭔 소린가? 이런 소리야. 자, 지금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떤 경우냐면 택지개발 사업을 다 해버린 거야. 더 이상 신도시 만들 이유가 없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는 택지개발 지구 지정은 해제가 의제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용도적을 과거 자연 환경 보전적으로 환원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가 된 경우 용도지역 환원된다 안 된다? 환원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개발사업 완료는 어떻다? 환원되지 않는다. 앞에 어떤 표현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에는 개발사업 완료 예외 항목을 갖고 문제 구성한다고요. 만약에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의지되면 용도적 환원된다 또는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내게 되면 이건 출제 오류야. 경우의 수가 두 개라고 택지개발사업을 안 해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택지개발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해제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다만 법조문은 예외 다만 개발사업 완료 이 얘기를 썼으니까 시험에는 무조건 뭐만 나온다. 개발사업 완료만 출제가 된다고 해서 개발사업 완료가 됐을 때 환원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거 그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발사업 완료가 됐을 때 용도적 환원된다 요걸 가지고 구성하는 거 그래서 이 파트를 묶어서 가면 자 택지 개발지구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한편 택지 개발지구 등에서 개발사업 완료가 있게 되면 용도 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중간적인 다 잊어버리시고 결론만 외우시는 거야. 택지개발사업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경우 용도 지역 환원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인데 중요치 않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쟁점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용도 지역 지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세분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정되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효과, 건필,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택지
택지, 개발지구,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바로 자, 개발사업 완료의 경우 용도적은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법적 효과 볼까요? 행위제한. 자,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행위제한은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용도책에 따른 행위제한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행위제한. 간접적으로 높이제한이 있다고요. 자, 용도적이 지정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용도적 21개 중 하나를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건폐율이 어떤지 용적률이 어떤지 용도 제한이 어떤지를 볼래 뭘 봐야 된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볼때 중요 포인트가 돼요. 어디에서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영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자 용도지역 토지용객이라고 해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등을 확인을 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설명을 해라라고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이 용도지역이 무엇이냐, 용도지구가 무엇이냐, 용도구역이 무엇이냐는 소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걸 띄워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 봐야 된다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중개사법 할때 중요한 영역이고, 이 공법에서는 자 숫자를 외우셔야 돼.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교재 13페이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외우셔야 돼. 이 숫자가 단한 해도 최근 15년 사이 거의 한 해가 딱 그리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게이 숫자예요. 다만 우리 앞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뭘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조례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미리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이 숫자는요 시험을 보기 위한 숫자, 시험을 보기 위한 숫자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적용이 된다. 즉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를 만들 때이 기준점이 되는 숫자가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지 6개 건폐율부터 가볼까요? 5, 6, 6, 5,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은요 9878, 공업적은요 777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지 이하로 20% 이하입니다. 계획관리장은 얼마? 40% 이하에서 자 금방 외울 것 같아요. 5, 6, 6, 5, 7, 9878, 777다20% 이하야. 그다음에 계획관리장 40% 이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앞에서 제가 용도적의 종류 순서를 암기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준주거 6개로 세분됐었고요.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주택 4가지, 공업지역은 전일준 3가지, 녹지는 자생보 3가지,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외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소위 이 용도지역의 순서 알고 있어야지 556657, 9878, 777다20% 이하이고 계획관리가 40% 이하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도 가볼까요? 주거지역 6개, 100%, 150, 200, 250, 300, 500 해서 6개이고요.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업지역은 300, 350, 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요 100, 100,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적 외적 관리지역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 80%,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왜 제가 아까 국토개법에서 12문제에서 8문제 내지 9문제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힘들지만 이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단한 해도 그러지 않고 출제가 최근 6, 7년 동안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게참 까다로운 문제인 게뭐 이론상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종류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 숫자가 매칭이 될 테고 이 숫자가 매칭이 되게 되면 자 뭐죠? 이 토지에 관한 부분들은 금방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거 무조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용도 분류해서 우리 교재 14 페이지를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 종류 하게 되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21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4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거 32가지 용도건 9개 시설군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게뭐 그런 얘기를 하죠. 공시법 시간에 자,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수단,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수단은 등기부 또는 등기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에 관한 권리 관계,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 기록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해서는 건물 등기부 또는 건물 등기 기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누구 거냐, 이 토지가 누구 거냐, 이런 걸 보려면 등기부를 봐야지 알 수가 있다. 한편, 권리의 공시가 아닌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수단,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위 토지 대장 혹은 임야 대장이 있는데, 일단 주 대표가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 이 건물이 몇 층이냐,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적 창부를 소위 건축법에서 공부하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사실관계,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시단을 간단히 지적을 해드는데,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용도는 수천 가지가 되게 될 텐데요. 그뭐뭐이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 대장에는 소위 용도군이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물의 종류 32개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 일단 세부 용도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첫날 첫 시간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지 종류, 건축물의 종류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야. 토지의 용도 지역이 무엇인데? 라는 말을 첫 번째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데? 이 얘기를 꼭 하게 돼 있다고요. 문제는 이 건물의 종류를, 토지의 종류를 외우고 있다라면, 미리 체화되어 있으면은 바로 파악한다고. 건물이 200평이래. 그랬을 때 겁나 부러울 게 아니야. 창고일 수도 있거든. 자, 우리가 땅 평수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듯이,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바로 건축물이라는 것도 용도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건축법 할때 자세히 또 보게 될 텐데, 밑에 땡겨서 볼 거예요. 자,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설군부터 가볼까요? 제일 위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 해서 9개 시설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게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말고의 문제는 불교로 그냥 외우셔야 돼. 심지어 이 중간에 이게 순서가 막 바뀌어요. 한 4년 전하고 지금 순서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국가에서 그냥 규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32개 용도군은 이 9개 시설군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해서 자, 용도군 이름하고 그다음에 시설군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세차장, 폐차장 등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자, 용 시설군으로 불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7회 학기론 시험에서 이것도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중에서 출제 포인트,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운전학원, 정비학원에서 자, 뭐랑 비교되냐면,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교육연구시설을 가서 검토하게 되면 학교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학교학원, 이게 학교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운전학원, 모두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 먼저 포함되지 않는다. 즉,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운전학원, 정비학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굳이 논의 포인트.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특이한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자, 이 세부 용도를 묻는 문제 19회 마지막 구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 7년 넘었나요, 벌써? 근데 그와는 별개 문제. 전체 용도군 시설군의 순서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산업 등의 시설군에 7개 용도군 들어갑니다. 운창공, 위잠유장에서 운수, 창고, 공장,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7개 용도군이 뭐가 된다? 산업 등의 시설군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으로 활용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바로 운수시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시면 돼. 굳이 늘릴 필요도 없어. 상징값입니다. 원래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런 교재로 치면 한 20페이지 정도 깔려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뉘앙스만 가시는 거예요. 해서 보셨고, 창고시설 어렵지 않고요. 공장 문제 안 되고,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아직 안 나왔는데 주유소라고 하는 거좀 기억하셔야 돼.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큰 쟁점 없고, 묘지 관련 시설의 화장시설과 봉안당 해서 소위 화장장, 납골당 과거에 불렸던 부분이죠. 주의하실 게 장례식장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장례식 장이라는 용도군에 따로 속한다. 주의하셔야 돼서 장례식장은 묘지 관련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산업 등의 시설군 보셨고요. 세 번째, 전기 통신 시설군에 전기 관련해서 발전 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 통신 시설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해서 자, 발전소, 발전 시설 뭐 어렵지 않죠. 방송국, 방송 통신 시설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든 주든 이슈는 아니고, 하여튼 전기 통신시설군에는 발전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군 해서 자 다섯 개인가요? 자 하나 늘었어요. 해서 자네 개구나, 네 개. 자 일단 문화 및 집회시설 이름 똑같네요.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종교시설 있고요. 밤의 문화, 위락시설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인의 관광 문화 이런 편 생각하면서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해서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좀 주의하실 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주의하실 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요걸 기억하셔야 돼. 해서 요건 바로 뭐랑 비교되냐면 자산자문 연교 근접의 제일 밑에 그 밖에 시설군을 보게 되면은 뭐가 있다고요? 그 밖에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에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포함이 되지만은 동식물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동식물원 수족관 등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 정도. 그다음에 종교 시설 이슈 없고요. 위락 시설, 카지노 영업소 17회 한번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카지노 영업소 있고요. 무도장, 무도 학원에서 무도장이라는 것은 나이트클럽 같은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도장, 무도 학원. 아까 이제 무도 학원, 무도 학원 바로 교육 연구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 보통 학교 학원은 교육 연구 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무도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연구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강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에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까지 네 가지를 묶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영업시설군에 판매, 운동, 숙박,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게 이종 근생시설에 속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다중생활시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이제 판매시설, 백화점 등이 대표값, 운동시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숙박시설, 호텔, 콘도 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상 이런 식이죠.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잠자는데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이 다중생활 시설은 과거에 기숙 뭐죠 저기 고시원으로 불렸던 부분을 가리켜서 다중생활 시설에 부른다. 고시원 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더 이상 고시원이라는 말은 법에서 나오지 않아요. 고시원이라는 말 자체가 쓰지 않습니다. 해서 용어 바뀐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네 개를 묶어서 영업 시설군 자산 전문 영 다섯 번째 시설군 설명드렸고요.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의 교육 관련해서 교육 연구 시설과 수련 시설과 그다음에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에 들어왔고요. 복지 관련해서 의료 시설하고 노효자 시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연구 시설 학교 학원을 가르쳐서 건물을 학교나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교육 연구 시설로 분류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 이미 운전 학원, 모두 학원 제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운전 학원이라고 하는 거, 모두 학원 이두 개는 어떻다고요? 바로 교육 연구 시설의 범주에 제외가 된다. 그 정도. 그럼 수련 시설에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거,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캐러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래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불한번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 야영장 가갖고 야영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가면은 자동차인지 뭔지 모르겠나 하여튼 간에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간단하게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게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원래 뭐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불법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법으로 규제를 안 하고 있을 때 고기 구워 먹다 한번 훌라당 타가지고 몇 사람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소위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지게요, 이 건축물이 용도 불이 그게 없으면 규제를 못 해요. 건물에 관해서 뭔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렇다고요.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끄러웠던 게 저거 있었죠. 저거 뭐 고래 이야기인가 뭐 하여튼간에 불법 오락기 그게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그게 망할 게 뭐냐면 이 법에 미처 규정을 안 했었다고. 바다 이야기라는 개념 자체가 규정이 안돼 있었다고. 그게 오락실 비슷하게 구분이 돼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락실 아이들 그뭐 이렇게 하는 오락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택지가 주거지역도 들어갈 수 있거든. 법상 용도 제기되는 건축물 용도 제한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인지 뭔지가 주택가까지 막 밀집해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법상 빠져나갔던 거죠. 근데 따로 이제 규제를 하듯이 이 캐러반과 그걸 갖고 야영장 시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영장 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과는 한 종류고요. 의료 시설 묶어서 병원 등입니다. 의원 등 나중에 일종 근생 시설로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 몇 가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교육 연구 시설과 수련 시설, 야영장 시설이 있고요. 의료 시설과 노유자 시설까지 다섯 개를 묶어서 교육 및 복지 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인가요? 자, 근린 생활 시설군 1종 근생과 2종 근생 시설로 분류하게 되는데, 자, 이게 원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대표값, 자, 1종의 슈퍼마켓, 의원, 아까 비용은 의료 시설, 의원은 1종 근생 시설, 마을회관 등 존재할 수 있습니다. 2종 근생 시설에 놀이연습장,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2종 근생 시설에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세부 용도분 문제 거의 구성 안 돼요. 값만 잡는 거야. 시설군과 용도군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해서 근린생활시설군 1종 근생과 2종 근생시설로 분류하고요. 자, 주거 업무 시설군에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요? 네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란 용도군이고요. 공동주택이란 용도군이고요. 업무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까지 이렇게 네 가지 용도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거무시설군 보게 되니까 그중에서 단독주택을 보니까 또 단독주택이 있어. 용도군에도 있고 소위 이제 이걸 협의의 단독주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법에서 정의를 안 해요. 그냥 사람 혼자 집 짓고 사는 걸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헷갈리거든. 용도군으로서의 단독주택하고 자 그다음에 세부 용도로서 단독주택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에는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소유자 한 명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 이게 이제 그 뭐죠? 이제 뭐지? 하숙집을 가리켜서 다중주택이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공관까지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로 갑니다. 다만 요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특히 요즘에 이제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 끊임없이 이 종류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3층 이하에 330 이하가 되면 다중주택이 될 것이고 3층 이하, 3계층 이하에 660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다 세대라, 다 가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됨에 대해서 다가구와 다중 기본 정의 한번 지적해 드렸고요. 하여튼 이건 좀 외우실 거.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아파트 립 다세대가 하는데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주거용도, 연립과 다세대 4계층 이하이고요. 자, 동당 바닥 면적 합계 660을 초과하게 되면 연립, 660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 다세대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사실 헷갈리는 건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죠. 아파트에 혹시 거주하시는 분들, 그 관리 사무소에서 중간에 방송할 때 있습니다. 세대 내 가스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401동 604호 아줌마 어저께 가스불 제대로 안 잠궈서 불나가지고 생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세대. 뭔 소린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요.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호나 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용대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뭐라고요? 단독 주택의 일종이고요.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공동 주택의 일종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헷갈릴 때 호와 가구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공동주택 아파트 5계층 이상 주거용도에서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해서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요 아파트를 설치할 수가 없다. 왜? 아파트는 개념상 5계층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제1층 일반 주거지역 몇 층까지만 4층밖에 지을 수가 없다. 이런 해석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교정 군사 업무시설 국가시설의 청사고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되죠.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법 가게 되면요. 자, 중개 보수 얘기를 하게 될때 주택인 중개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중개 보수율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 5의 중개 대상물의 경우에 바로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 교환에서 1000분의 5, 그다음에 임대차에서 1000분의 4라고 하는 요율, 요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피스텔 건축법에서 분류할 때는 바로 업무 시설로 구분하고요. 뭐 교정 및 군사시설은 쟁점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복덕방에서 이런 거 거래할 일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실에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여기는 동식물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건축물의 종류 수천 가지가 있는데 수백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자, 상징적인 값들을 가지고 32개 용도군, 그리고 9개 시설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자, 건축물에는 뭐라고요? 소위 용도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다시 그림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용도 지역 21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기는 것. 그에 따라서 5, 6, 6, 5, 7, 9, 8, 7, 8, 7, 7, 7, 다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였던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900, 1000배, 300, 350, 400, 녹지는 180, 도시계획 주로 80% 이하, 계획관리적 100% 이하 이렇게 된 용적률이죠.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바로 발생하는 규제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방대해서 외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종 자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가듯이 이 문제가 우리 수험생이 외울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냥 좀 이따 예제 가지고 찍는 방식만 보고 버릴 거예요. 해서 제가 아까 국토교육법 12문제 중에서 8문제에서 9문제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3문제, 4문제를 틀리게 되는데 그때 틀려도 무방한 문제가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다. 자, 그런데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 기억하실 게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3페이지에 가서 다시 보게 되면 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 도 숫자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연환경 보전적 얼마? 20에 80. 농림적 뭐야? 20에 80. 자, 보전 관리 얼마야? 20에 80. 생산 관리 얼마야? 20에 80. 그러면 지금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요. 이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20에 80밖에 안 된다고요. 다 똑같네요. 예. 그러면 이네 개는 똑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달라진다? 바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게 달라진다고. 같은 20에 80이라 할지라도 자연환경 보전 측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종류가 대단히 작고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다 물어볼 텐데 초등학교 하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건물 지을 수 있다고요. 20에 80에 초등학교를. 근데 그산 속에다가 초등 기저서 뭐에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거리니까. 그래서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세트 세 가지 규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규제가 센 땅이 뭐라고요? 자연 환경 보전지요. 도시 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다고 뭐라고요? 보전 녹지. 관리 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이 뭐라고요? 보전 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15페이지에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와 있죠? 해서 미지정 지역,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가장 규제가 센 어떤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다음에 자, 도시 지역이 16개인데 세분 녹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규제가 센 땅, 어떤 땅? 보전 녹지. 관리 지역이 3개인데 이 중에서 세분이 되지 않으면 가장 규제가 센 땅, 뭐라고요?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해서 이게 바로 뭐라고? 미지정, 미세분 지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용도 지역 21개 중에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고?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고, 도시 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고? 보전 녹지이고, 관리 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라고요? 보전 관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용도 지역 지정 그리고 행위 제한까지 보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